시시 부분은 사실 그 영화에 나올 법한 펜과 스타의 사랑. 어허. 실사판이에요. 예, 예. 진짜. 심지어, 아, 진짜 열혈팬이었는데, 남편이. 와, 아, 짝사랑을 10년간. 어머, 진짜. 너무 신기하다. 아니,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?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SBS 우차싸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대학로에서 공연을 했었거든요. 근데 공연장에 이제 왔던 관객이었죠, 남편은. 아,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무명 개그우먼이어가지고 사실 뭐 이름을 몰랐는데 어, 저 친구 참 귀엽게 개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.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그 타방송국으로 이적을 하고 이름이 알려지면서 어? 그때 그 귀염둥이? 귀염둥이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한테 개인 메시지를 또 보내는 DM을 보냈군요. 네, 이제 팬심을 적극적으로. 근데 수많은 남성들이 DM을 보내기에 저는 이분한테만 답장을 또 드릴 수가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이해합니다. 이해합니다. 서너 차례 정도 저는 읽씹을 했죠. 왜냐 다 답장을 드릴 수 없죠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내용 중에 저도 이쪽 업계에 종사하는지라 방송국에서 오가다가 볼 일 있으면은 인사해요라고 온 거예요. 깃깃하죠. 아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 정도까지 네 번 씹으면 아 이준지 싸가지 없다라고 소문 날 것 같아가지고 있지. 진짜 형식적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뭐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. 이렇게 보냈더니. 제가 지금 K본부 앞에 갈 일이 있는데 혹시 잠깐 만날 수 있냐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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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극적인데? 와. 아니 근데 저기 남편이 뭐 방송님 외주를 했나 뭘 했나? 아 남편이 기획사 영상 PD 일을 하고 있었어요. 완전 이쪽이네. 그래서 YG에서 있다가 지금은 일반 회사 이제 컴투스 회사에서 또 영상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났구나. 그렇죠 그렇죠. 근데 이제 딱 만났는데 그 K본부 앞에 카페에서 만났는데 저기서 걸어오는데 뭐야? 너무 괜찮아? 응. 어. 아니, 삼막한 시골 청년? 너무 순수해 보이잖아. 네. 근데 그는 이제 나를 한 10년 후에 봤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다. 청년 천사. 우와. 그때 펜을 이렇게 상자에다가 만년필을 이렇게 제 이니셜 새겨가지고 그걸 딱 가져와서. 저 팬입니다. 팬심 떨어지면 연락 주세요. 이렇게 또 하는 거. 센스 보소. 팬심 떨어지면 연락 주세요. 뭐. 그러니까 팬 안에 팬심 떨어지면 팬심. 팬심. 아, 아이고 정말 또 팬심. 진행을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팬심. 이런 얘기에 이런 얘기 이준지가 너무 오래돼서 약합니다.